안녕하십니까? 이것이 신앙고백이다의 시리즈 두 번째 책 돌트레이트 법규 3, 4장 15항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응. 예, 먼저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입니다. 15항 하나님의 은혜 에 대한 단어입니다. Responses, God's grace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한번 읽어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분이 그런 보상의 기반처럼 베풀어야 할 귀중한 은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빚을 질수 있을까? 그럴 거 아니다.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실체는 또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그분께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 영원한 감사. 이그 은혜에 계속해서 은혜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죠. 여러분 참여치 못한 자는 이런 영적 은사들의 무관심하고 자기의 조건으로 만족한다. 또는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했다고 폭풍을 친다.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조화된 삶을 사는 자들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의 신뢰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그 이유는 심정의 비밀적인 깊숙한 부분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교만한 자세로 그들에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여러분께서 읽으시면서 어떠한 것을 여러분이 주요한 단어로 받아들이셨는지 저는 상당히 관심이 있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보면요. 오늘 첫 번째 시간입니다.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누군가에게라고 되어 있는데요. 누군가. 사람들에게죠. 모든 자에게 이 말을 지금 누군가에게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원하는 자에게는 뭐 바라는 자에게도 뭐 일시적이든 뭐 영구적이든지 간에 그런 자들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나? 누군가 그리고 이 은혜라는 것이 뭔가? 예, 앞에서 나온 14항이 참 중요한 내용인데요. 그죠? 14항의 내용을 여러분께서 아다시피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다. 이것에 관해서 우리가 공부했잖아요. 이제 이 내용이 이제 2장 7항에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제가 나타났습니다. 한번 이 은혜를 누군가에게 베풀어야 될까? 그 이야기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두 번째로 키워드를 우리가 한번 봐야만 하고요. 그 다음에 이 귀중한 은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빚을 질수 있을까? 빚을 질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무슨 빚을 진, 인간에게 무슨 빚을 진다는 말이 옳은 것인가?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래서 빚에 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요. 그리고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실체는 영원한 감사, 영원한 감사다. 이렇게 몇 가지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키워드를 다시 한번 판서를 써서 여러분에게 주지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군가 그래서 모든 인류를 이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모든 인류 누구에게라도 이 말씀이잖아요. 그다음에 두 번째 은혜라는 것이 뭔가? 여기서 특별히 이 은혜라고 했는데 이 부분을 우리가 한번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비쳤나? 그다음에 이것과 연관이 됩니다만은 이 은혜의 실체는 조금 성격이 좀 다르죠. 여기서는 은혜에 관한 설명이라면 여기서는 그 은혜의 실체는 이렇게 상당히 흥미있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하나씩 여러분들에게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누군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예, 첫 번째로 누군가. 이것은 모든 인류다. 이렇게 여러분에게 설명해 드렸습니다. 모든 인류. 여기서 말하는 인류라는 그것을 여러분은 먼저 한번 생각했으면, 자, 이 내용에 들어가면서 앞서 그세 번째에 하나님께서 누구인가 빚을 지고 있나 요 이야기도 제가 했는데요. 이것에 대한 것과 이것과 연관이 좀 있어서 우리가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항을 여러분 보시면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파악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1장 1항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볼드레이터 1장 1항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과 유기의 1장 1항. 여기 보시면은 모든 자가 아담 안에서 죄를 범하여 저주 하에 놓이고 영원한 죽음을 당할 수밖에 없기에 하나님은 그들 모두를 파멸하도록 내버려 두시거나 죄로 인해 정죄받게 하더라도 절대 부당하게 행하신 것이 아닐 것이다. 자, 제가 무엇을 말하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시겠죠?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 모든 자에게, 모든 인류에게 하나님이 이 은혜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다음 챕터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모든 자에게 누군가에게라도 하나님께서 이 은혜, 즉 믿음을 말합니다만은 구원하는 은혜를 이것을 베풀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이 말인 것이지. 자, 우리는 여기서 누군가라고 하는 것을 또좀 이제 방금 이 빚을 지고 있습니까? 라고 하는 말에서 이제 나중에 세 번, 다음 시간에 이제 막 이것을 설명하겠습니다만 그때 한번 여러분들에게 자세하게 제가 설명하기로 하고 이것은 연관이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께서 기억하시면 아마 될것 같습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지금 3장과 지금 4장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가 앞에서 봤던 거 여러분 보셔야 됩니다. 오늘 이 내용은
반응에 관한 거잖아요. 리스폰. 하나님의 비밀적이고 신비로운 중생에 관하여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관한 것인데요. 마치 이것은 3, 4장의 11항의 2번과 3번을 연상시키는 것처럼 보여요. 네, 한번 볼까요? 여러분께서 한번 보시면서 우리가 답을 한번 찾아갔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드립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1항입니다. 3, 4장의 11항입니다. 여러분. 자, 2번과 3번인데요. 그분은 중생케 하는 동일한 성령의 효력으로 복음이 인간의 깊숙한 쉼을 스며들게 한다. 복음이요. 닫힌 심정을 열고 완고한 심정을 부드럽게 하고 할례받지 못한 심정에 할례를 베풀고 새로운 재능을 의지에 주입해 지금까지 죽었던 그의 의지를 살린다.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입니다. 자, 이것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설명하는 것이라고 보고요. 3, 4장의 12항과 그리고 13항은요, 인간의 측면에서 나타난 이야기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다시 이제 우리가 15항에 이르면, 뭐 14항은 여러분 아다시피 믿음에 대한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한 거잖아요. 15항에 이르게 되어지면은 하나님의 측면에서 일어난 일, 인간의 측면에서 그것을 체험하는 것, 우리가 16항에서는 이제 중생의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하니까 그때 아마 이 이야기가 다시 한번 반복되겠습니다만은 15항에서는 인간에게 나타난 이 하나님의 비밀적인 측면을 나타내는 반응이 뭔가? 이걸 지금 살피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중생,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본 그 중생의 이야기, 그리고 15항은 그 바라본 그 측면의 반응이 무엇이냐라고 되어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12항 잠깐 한번 보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초자연적 사역인 중생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측면에서 보는 거라고 했어요. 자, 보시면 외적 선포, 도덕적 권면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행하시면은 회심, 그리고 회심되지 않는 것이 인간의 권한에 여전히 있습니다. 네, 인간의 책임이 있는 거예요. 라고 여전히 있다라고 말합니다. 분명한 것은 초자연적 사역인 틀림없는데 이게 부활과 덜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3항에 가봅니다. 불가해적인 중생. 이런 활동의 방법은 이생에서 신자들에게 완벽하게 이해될 수 없다. 예, 비밀적 사역이기 때문에 인간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인간은, 그러면, 누군가, 이 모든 인류에게 구원을 베풀어야 할 책임은 그분에게 없는데, 비밀적인 것, 인간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것, 그리고 인간이 그것을 반응, 어떤 반응이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서 비밀적인가요? 인간은 이 비밀적인 사역을 체험했을 때, 인간의 측면에서는 이 비밀적인 사역이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면 반응은요, 이 사이에는 믿음에 관한 이야기가 있고요. 자, 그러면 다시 한번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 아직 은혜에 대해서는 설명 안 했습니다. 모든 자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합니까? 그분이 그런 보상의 기반처럼 베풀어야 할 귀중한 은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빚을 줄 수, 반드시, 빚을 갚도록 해야 됩니까? 하나님에게 당위성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비밀적 측면이 있고, 인간의 측면에서 일어나는 현상들이 있는데,
그것을 모든 자가 반응하는 겁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면 반드시 그것은 불가항력적으로 일어나게 돼 있는데, 그것의 역사가 일어나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셔야만 되는 이유가 있는 겁니까? 이제 이 이야기를 지금 질문하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여기 누군가를 여기 15항에서는 이 누군가를 세 부류로 언급을 하고 있음을 보고 있습니다. 동그라미에서는 선택된 자들의 분류가 나타나고요. 동그라미 3번과 4번에서는 유기된 자의 반응이 나타나고요. 그 다음에 5번에서는 외식하는 자. 네. 마치 중생된 척 하는 자. 이런 부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이제 누군가는 아니고 우리 해야 될 것은 무엇인가? 만약에 2번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기도해야지 판단하고 판별하는 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라고 봐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나하나씩 선택된 자의 반응에 대해서 우리가 봐야 할 이제 단계에 이르는 거죠. 기왕 나왔으니까 누군가라고 하는 내용을 2번, 동그라미 2번을 보겠습니다. 이 은혜의 실체는 즉,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이 은혜는 아직 제가 설명을 안 했습니다만,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께서 생각을 하고 있을 것이라고 믿어집니다. 자, 영원한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영원히 감사를 할 겁니다. 이것은 선택된 자의 반응입니다. 예. 이 은혜의 실체는 감사로 나타납니다. 이 은혜의 실체는 받아 은혜 받은 자는 누굽니까? 선택받은 자. 이것은 자연스럽게 일어난다고 여러분에게 말씀해. 자, 그러면 선택받은 자에게는 자연스럽게 신비로운 사역이 인간의 측면에서 본 12항과 13항에 그것이 나타나서 하나님께 영원한 감사를 영원히 드리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첫번 키워드에서 우리가 마무리를 하고요. 두 번째 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 두 번째 우리 주제죠. 이 은혜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 은혜는 바로 14항에 나오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입니다. 자,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히 감사를 드린다. 이 믿음은 선택된 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1원인을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측면에서의 설명입니다. 그러면 수용하든지 불수용하든지의 그것은요, 제2원인이고요. 이것은 인간의 측면입니다. 그러면 불수용하는 거 선택하지 않아서 되지 않았어요? 그렇게 보면 원인, 결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틀린 주제입니다. 선택된 제1원인 하나님의 측면은 그대로 존재하면서 인간의 책임도 여전히 존재한다. 그래서 종속관계다. 수직관계다. 이렇게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했습니다.
수평 관계로 보죠. 보지 말아야 한다. 만약에 수평 관계로 보겠다고 한다면 그것은 원인과 결과로 보는 것이죠. 그리고 선택과 수용, 불수용을 한 선상에서, 동일 선상에서 보겠다는 것이죠. 인간의 책임, 하나님의 선한 기쁨, 일원인, 인간의 책임, 이원인, 이것이 한꺼번에 다 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게서 볼 때는 무상의 은혜라고 그러고, 무상의 은혜라고 그러고, 인간의 측면에서 본다면은 수동적 은혜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다. 우리가 이 관계를 자꾸 헷갈, 뭐, 이제 이 정도 왔으면 여러분들에게 헷갈릴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예, 그 다음에 우리가 세 번째 주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세 번째 주제로 들어가기 전에 본문을 먼저 한번 읽어봅니다.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전혀 없다. 그분이 그런 보상의 기반처럼 베풀어야 할 귀중한 은사를 전혀 가지지 않은 자에게 어떻게 빚을, 예, 보상으로, 보상을 기반으로 해서, 하나님이 당연히 하나님 주셔. 믿음 주셔. 내가 이리 선행을 냈으니 선행에 대한 대가를 주셔야 되지 않겠어요?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빚을 질수 있겠느냐? 이 말씀인 거죠. 마치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처럼 한문화에 관한 이야기에서 여러분께서 기억할 수 있죠. 우리는 아침부터 왔습니다. 저녁에 온 사람하고 우리하고 같이 대접하면 안 되지요. 이렇게 자기들이 이 무슨 기반을 베풀어, 기반을, 뭐 공로를, 기반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빚을 질수 있을까? 주님 뭐라고 하셨어요?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주는 것인데 너희가 상관할 바 없다. 이거는 제2원인인 인간의 책임을 주님께서 물으시는 거잖아요. 주님의 것을 주님이 주시는 거지. 너는 너 받을 것을 너에게 약속한 거너 가져가면 된다고. 근데 주님이 무슨 빚을 질수 있을까요? 빚을 질수 있을까요? 자, 우리가 세 번째로 봐야 할 주제죠. 빚을 질수 있어요.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갚아야 할 거잖아요. 이 안에는 무엇이 근거되어 있어요? 인간의 공로가 전제되어 있는 거예요. 이거 지금 아르미니우스 파들이 이러한 것을 주장할 거예요. 한동안이 아니라 끝까지 경건과 견인을 한 자들에게 하나님이 당연히 베풀어야 되는 구원, 그런 조건이니까. 이런 식으로 아르미니우스 파가 우리들에게 말하잖아요. 저는 여기서 인간의 공로를 선택의 조건으로 내걸만 하다. 왜? 이렇게 하지 않으면 인간은 선하게, 경건하게 살려고 하질 않을 거잖아요. 이런 어떠한 그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이 당연히 우리들에게 보상하신다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인간은 그것을 보고서라도 선행을 할 것이지 않겠나라고 하는 것이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저는 여기에서도 얄팍한 수작을 부리는데, 칸트가 했던 말을 해서도 우리가 부끄럼을 느껴야 돼요. 옳은 것을 위해서 신이 필요한 것이고, 너가 옳다고 하면 그것을 행하라.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칸트가 한 말은 아니지만 정은 명법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옳다고 하면 하라고. 인간에게 그렇게 요구하잖아요. 예, 이게 당연한 인간성에 관한 이야기거든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떠한 그한 번, 두 번, 뭐, 어떤지 뭐든지 해서, 마치 하나님께 달라고, 그래,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곧장 하나님 앞에 왜 이런 일이 나에게 발생하게 됐었습니까? 결과에 대한 원인을 하나님께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자기가 이것에 대해서 어떤 행동을 원인을 제공했는지 자신에게 찾고, 그 다음에 하나님에게서 답을 찾으려고 하는 자세를 키워야 되는데, 자신의 있는 제2원인은 보지 않아요. 이거는 그냥 단순히 결과로 보고 조건으로 보니까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죠. 하나님은 빚지지 않았어요. 우리의 행위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지. 이것은 결과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으니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 은혜를 받기 위해 나는 이렇게 한다. 이런 말은 굉장히 듣기 좋은 말이지만 그거는 틀린 말이에요. 하나님이 선택을 해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빚을 진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해서 하는 말, 선택된 자는 하나님께 와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와서 배운다. 자연스럽게 배워요. 배우는 걸 보니까 선택됐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내가 선행을 하는 걸 보니까 선택됐구나.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선택된 자는 선행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 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리고 육체의 잔재, 답은 분명해야 돼요. 육체의 잔재가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싸워올 영적 전투를 벌려야 돼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서 나는 선택된 자이니까 당연히 구원 받겠다면 구원파 이단이고요. 내가 선행을 행하는 걸 보아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한 것이구나라고 말하면 아르미니스주의고요. 하나님의 선택된 자로서 그 선택된 자에답게 나는 산다. 이러면은 개혁신앙이고요. 하나님이 빚진 자처럼 하나님께 요구하지 말라는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에 가서요. 여러분, 은혜의 실체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이 은혜 받은 자죠.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실제로 받은 자는 어떤 것인가? 우리가 본문을 한번 보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읽어보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개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해봅니다.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실체는 영원한 감사다. 이게 아주 중요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자, eternal 그다음에 forever다. 그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그분께 돌리는 것은 뭐예요? All to God give him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영원한 감사가 빚진 거다.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영원한 감사를 우리는 적기에 영원히 그분에게 감사를 드려야 한다. 자, 제가 하면서 볼게요. 영원한 감사를 빚졌다. 이렇게 말하면 되죠. 오라고 그래요. All eternal gratitude to God. 오라고 해서요. 위에서는 뭐라고 되었냐면은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베풀어야 할 그런 그 이유가 있나? That라고 그러거든. In that. 하나님이 빚졌나? 이 말이. 오 했나? 하나님 우리가 빚진 것은 뭐냐? 영원한 eternal이에요. 여러분. Eternal gratitude. 네? 이것을 빚진 자로서 하나님에게
forever thanks him. Thanks him. 그분에게 forever를 드려야 한다. Give him thanks forever. Thanks를 드려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럼 이해가 되시죠? 이거는 자연스러운 거다. 영원한 감사가 빚졌으니 영원히 감사해야 한다. 이건 우리의 측면이죠. 이것은요 하나님의 측면이죠. 인간의 측면이죠. 예, 이것 eternal과 forever나 그 다음에 everlasting은 우리의 측면에서 시간의 지속성을 말한다 그랬잖아요. 이것은 eternal이라는 것은 영원 시작 끝도 없어요. 영 그냥 시간과 무관한 거예요. 어떻게 본다면 forever는 시간의 끝없는 시간. 끝없는 시간의 연장. 이건 우리가 해야 될 책임이고요. 이것은 하나님이께서 우리들에게 선택된 자들에게 베푸는 것이고요. 자, 어떻습니까? 자, 4번의 이, 4번이 아니라 이제 동그라미 2번인데, 이 은혜의 실체는 은혜를 받은 자는 자연스럽게 나오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믿음을 받은 자는 영원한 감사를 받았으니까 이것은 어떻게 본다면은 믿음 하나님의 선물이 믿음입니다. 받았으니 영원히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 무슨 공로를 선행을 행해서 하나님 왜 나에게 그런 은혜를 베풀지 않아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 만약에 그렇게 말한다면은 아르미니스주의에 빠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내가 행함은 아무 감사와 상관없이 어쨌든 나는 구원받는 거다 이렇게 말하면 숙련론적이면서 바로 구원파적인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그가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네. 다음 시간의 내용을 우리가 보기 위해서 오늘 내용을 읽고 다음 시간에 있는 내용까지 한번 읽어보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앞에 있는 내용 잠깐 보고요. 자, 하나님은 누군가에게 이 은혜를 베풀어야 할 의무가 그분이 그런 보상의 기반을 베풀어야 할 귀중한 은사를 가지고 있지 않은 인간에게 어떻게 빚을 질 수 있을까? 결코 아니다. 인간은 죄와 거짓 외에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았다. 그러므로 이 은혜의 실체는 이 은혜를 받은 자는 영원한 감사를 하나님께 돌려야 하고 영원한 감사를 영원히 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했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이제 유기된 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은혜에 참여하지 못한 자는 다르죠. 왜 여기서 제가 이 은혜를 받은 자, 실체를 선택된 자라고 했던 것을 여러분 아실 것 같아요. 이런 영적 은사들의 무관심하고 자신의 조건으로 만족한 또는 이 은혜 받지 못한 자의 또 다른 특징입니다. 위험을 전혀 인식하지 못하고 자신이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소유했다고 허풍을 친다. 예, 계속해서 봅니다. 네, 외적으로 믿음을 고백하고 그것에 조화된 삶을 사는 사람들에 관하여 우리는 사도의 신뢰를 따라 가장 호의적인 태도로 우리의 자세를 바랍니다. 그들을 판단하고 그들에 대해 말해야 한다. 이 구원파에 대한 조심스러운 거죠. 그 이유는 심정의 비밀적인 깊숙한 부분은 우리들에게 알려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리고 부르심을 아직 받지 않은 자들에 대해서는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께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이다. 하지만 우리가 그들과 다른 것처럼 교만한 자세로 그들에게 행동해서는 결코 안 된다. 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15항의 두 번째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평안히 보내시기를 바랍니다.